테일윈드로 더 바꿔보자 그냥 테일윈드로 맘에 안 드는 거 이거 이걸 난 보통 이렇게 안 주고 그게 중요하면은 똑같아 팝업 2는 지울게 또 하나 이런 거 있잖아 있으려나? 여기 있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딱 보니까 뭐, 아, 높이가 정해져 있고 그 만약에 넘치면 오버플로우가 나오겠구나 바로 보여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뭘 업데이트 해볼까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런 거? 이런 거는 없어 이런 거는 없고 이런 건 있을라나? 와 검색할 때 띄어쓰기 마지막 레포트 있네? 그러면은 없애볼까? 어딨지? 버튼 요거지? 마지막 레포트 마지막 레포트 됐고 됐고 또 뭐 없앨까? 이거 없애볼까? 여기 너비 12? 너비 12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없앨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없애고 없애보자 여기 보이니? 탑 0, 락 라이트야? 버텀 0? 이렇게 보이지? 응. 응. 이렇게 하면은 얘가 픽스드가 되고 탑 0, 레프트 0, 라이트 0, 버텀 0이 돼 이건 없겠지? 있긴 한데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투명이 있을까? 그게? 없는 것 같아. 아닌가? 아니 이거 너무 맞아 이거. 디저드 있어. 이것도 있어. 어떤 거? 넥사이트 100% 요거 괜찮은데? 보고서 아 얘가 넓어지는데 한계가 높아지니까 키가 큰데 한계가 있겠구나 느낌이 들 테고 이건 굳이 이건 넣고 저것도 있어 이거는 뭐지? 이지 화이트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보더 2, 보더 2. 이렇게 하면 돼. 이렇게 지워볼까?
이런 건 진짜 없을 거야. 있긴 한데 이거는 패스 패스. 또 뭐가 있으면 비저빌리티? 근데 이거는 약간 이걸 실수 어차피 이건 액티브 들어갔을 때 요거는 테일일 때 없단 말이야. 이건 여기다 써야 되잖아. 그러면 그치 요거랑 약간 짝이 맞기 때문에 이건 남겨놓자. 이런 건 없을 것 같은데? 안트면? 어 맞아. 그럼 진짜 다 옮겼나? 맞아. 근데 요거는 어떻게 애프터 비퍼는 우리가 넣을 수가 없잖아. 이건 어쩔 수 없지.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포 애프터가 좀 헷갈리긴 한데. 비포랑 애프터 이게 뭐? 헷갈려. 알려줄게. 여기가 비포. 여기가 애프터. 그러니까 얘랑 얘는 자식관계, 부모 자식관계. 얘랑 부모 자식관계. 그게 단데? 이게 맨 앞에 나타나는 거. 맨 앞에. 이게 맨 뒤에. 그래봤자, 비퍼라고 해서, 이게 아니야. 이 전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, 그래봤자 DIV 안쪽에서 나오는데, DIV 첫 번째 자식이야. 그치 그치. 그러니까 갇혀지는 거지. 테일윈드의 장점을 한번 얘기해 줄게요. 이거는 그냥 이걸 보면서 아 픽스드겠구나, 꽉 채우겠구나. 그 다음에 플렉스에다가 이걸 보니까 뭐야. 이거 자식이 하나 있는데 자식이 가운데로 응축되어 있구나 생각이 나는 거지. 그 다음에 이것도 무슨 생각이 들어? 아 배경이 하얗겠구나, 보더가 있겠구나. 그 다음에 플렉스를 아직 왜 준지는 모르겠는데 플렉스 콜. 아 얘는 자식을 세로로 배열하는구나. 그 다음에 얘는 뭐다? 부모보다 커질 수는 없구나 키가. 거기에 제약이 걸려있구나.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헤드랑 바디. 아 여기에는 패딩이 걸려있겠구나. 그 다음에 여기 그로 보면서 아 얘 때문에 여기서 졌구나. 지금 얘의 높이를 얘랑 얘가 양분을 쓰는데 얘의 높이는 정해져 있고 나머지 안 쓰는 부분은 얘가 다 채우는구나. 즉 부모의 높이가 정해져 있을 때 얘가 쓰는 부분 외에는 얘가 다 쓴다.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요것만 보고 오버플로 와이든 아 얘의 높이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. 만약에 요 안에 있는 컨텐츠가 넘치면 스크롤바 생기겠구나 바로 볼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얘는 패딩을 여기다 줬네? 뭐 상관없고 컨테이너.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됐으면은 요렇게 복사해 붙여넣기. 이렇게 복사하면 편해. 그래서 테일 윈드 하면은 이런 디자인 같은 거 다 벗겨내. 얘가 노멀라이즈까지 다 해줘. 근데 노멀라이즈를 안 했잖아 지금. 이런 거 안 해도 돼. 나 혹시 이건 알겠니? 이거 접자. 요거 이건 뭔지 알겠지. MX 오토는 마진 레프트 라이트 오토. X축 Y축은 탑 버텀이잖아. 이건. 그러니까 이거는 맥스 위드 주는 거 맞아. 그냥 얘는 뭐야?
그거를 가운데로 옮기는 거야. 우리가 보통 이거 두 개 합쳐서 뭐라고 콘으로 했지. 그런 거. 근데 꼭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되냐? 그렇진 않아. 그냥 이거랑 같이 번갈아 쓰니까 좀 좋지. 어, 그래 그래. 딱 그 정도가 좋아. 그 비율은 내 마음대로 조절해도 돼. 어, 됐어?